보면 중동의 롯데캐슬 마린가 명지도샵 어떤 게 더 좋을까요? 지금 가격 별 비슷하죠, 그렇죠? 자, 중동 롯데캐슬 마린 일단 네. 봅시다. 좀 전에 이제 더샵을 봤기 때문에 맞아요. 자, 이 두 개를 보면요. 일단 요게 롯데캐슬 마린이고요. 참 신기하죠. 옆에 예. 아파트는 막 10억을 뭐 넘기고 뭐 이러는데 그 옆에 아파트는 지금 뭐 앞에가 6자고 뭐 이러죠. 그죠? 네. 야, 참 신기합니다. 그죠? 얘는 이제 8억 9천까지 갔었고 네. 명지 더샵은 9억, 9억 조금 넘어갔죠. 9억 넘어갔죠. 예. 자, 이래 보면 두 중에 뭐가 나은 것 같아요? 어, 제 의견을 묻는다면 네. 해운대지 않습니까? 그래도 해운대. 예. 네. 그게 20년 차 이게 막 좀 넘어갔나? 보자. 21년 차. 21년 차잖아요. 네.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. 20년 차 넘어가면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서는 조금 조심한다고요. 왜냐하면 25년 넘어가 버리면 진짜 임대 혹은 미래 가치 이런 것들이 상승보다는 조금 마이너스 요인이 더 크기 때문에 네. 하지만 여기가 어디입니까? 지금 해운대. 해운대고요. 중동 5총사들이 모여있는 그리고 초등학교가 바로 인접해 있는 그런 데입니다. 입지만큼은 네. 초등학교 네. 바로 옆에 이마트. 그래서 연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이거는 더샵 센터파크처럼 그냥 입지로 가는 겁니다. 네. 그 다음에 여기가 표시가 안 돼서 지금 공원구역이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예전 배철로가 있다가 네. 공원화돼서 사실 이렇게 걸어보면요. 이렇게 요 센텀 아 해운대 두산 위브하고 롯데캐슬 마린이 정말 아늑해요. 아늑합니다. 그다음에 여기에 대로변 끼고 있는 것 같지만 지하차도라서 되게 네. 조용합니다. 이 네. 아파트는.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지금 뭐 3세대 아파트가 아니라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기에는 저 우리가 실제로 가보면 좀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. 네. 하지만 저는 우리 와이프한테 그러거든요. 항상 선택지를 줘요. 신축에 조금 뭐 별로 아니면 구축인데 입지가 좋은. 그러면 이제 막 얘기하거든요. 장단점을 얘기해줘요. 네. 결론은 안 좋은데 구축이에요. 왜 그러냐면 안에는 내가 돈을 발라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제일 좋은 신축급으로 만들면 되거든요. 네. 그러면 한 3천 5천 들면 되거든요. 물론 뭐 조경도 오래됐고 막 벽면도 오래됐건데 근데 내가 사는 이 전용 구간은 전용 부분은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. 네. 저는 그게 가능하니까 저는 이런 구축이지만은 입지 좋은 생활권 좋은 이런 데를 선택할 가능성이 저라면 가능한 선택한다. 네. 네. 자, 롯데캐슬 마린의 한 표 더입니다. 네. 두 개가 헷갈릴 정도로 서로 좋습니다. 네, 너무 좋아요. 좋은 아파트고 네. 저는 약간 반응을 보면 명지 더샵이 조금 더 반응이 빨리 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미래를 보면 저도 이제 롯데캐슬 마린이 인 해운대라는 그렇죠. 게 너무 점수가 클 것 같아요. 그때 최고가 찍었을 때는 사실 중동 3총사, 5총사가 아직까지 뭔가 입지상으로 뭐뭔가지 여물기전 딱 그렇죠. 말해서 네. 여물기 전이었습니다. 근데 지금은 여물어졌고 꽃을 폈지. 그렇죠. 더 의심하시는 분도 없고 앞으로 그쪽으로도 더 개발이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. 네. 충분합니다. 자, 네.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입니다. 아, 번호바나님. 네. 해운대 힐스테이트 위브 40평 실거주 목적 고려 중인데 됐습니다. 부크티비 월 12,000원 멤버십에 오시면 직접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추천 아파트, 추천 토지, 추천 건물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. 지역은 부산, 서울, 경기도, 대구 이렇게 골고루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거 한 달만 하고 끊으셔도 되니까 필요한 분은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저희 신규 강의 현장 답사 참여 가능하니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.